안녕하세요. 세상 모든 꽃을 찾아 떠나는 4989 플라워입니다. 화단에 흔한 꽃인 줄 알았던 철쭉. 철쭉에도 군락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? 봄이 오면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황매산을 시작으로 철쭉이 차례로 꽃을 피우는데요. 4월 28일 기준 아직 만개하기 전인데도 진분홍의 에이스가 깔린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. 고지대에 철쭉꽃만 보이는 이 풍경. 마치 인공정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. 그 이유는 과거 황매산에서 서육된 젖소와 양들이 독성이 있는 철쭉만 남기고 풀을 먹다 보니 자연스레 대규모 철쭉 군락이 생겨났다고 합니다. 그 덕에 황매산은 2012년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관광 50선에 지정되었습니다. 이렇게 멋진 풍경을 만들어준 그때의 젖소와 양들에게 감사해야겠네요. 황매산 철쭉군락지의 위치는 경남 산청군 차왕면 거평리 1-2. 서울 출발 기준 차로 3시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. 황매산 철쭉을 보시려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. 산청 쪽, 또는 합천 쪽에서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. 영상에 보이는 곳은 산청 쪽 주차장에서 오르는 곳이에요. 두 경로 모두 난이도의 차이는 크게 없고요. 두 모두 지름길 코스, 산책로처럼 잘 정돈된 쉬운 코스가 있어서 컨디션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산청 쪽 지름길로 가시면 돌팍샘의 시원한 물을 맛보실 수 있어요.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의 소원도 이루어준다고 합니다. 황매산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철쭉 만개 예상 시기는 4월 30일에서 5월 10일이라고 하는데요. 개화 현황 사진이 날짜별로 업데이트되니 가시기 전 홈페이지를 체크하고 가시면 된답니다. 4월 28일 기준 개화 상태는 주차장 근처가 60%, 중턱이 3에서 40%, 정상 10% 정도로 철쭉꽃이 피어 있었습니다. 5월 첫째 주에는 정상까지 만개가 예상되오니 꽃이 져버리기 전에 이번 주 방문을 서둘러 준비하세요. 문순태의 철쭉제는 지리산 세석평전의 철쭉을 두고 질펀한 철쭉꽃밭이라 표현했는데요. 황미선의 만개한 철쭉을 두고 여러분은 어떤 시를 쓰고 싶으신가요?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저희는 세상 모든 꽃을 찾아 떠나는 꽃게 4989 플라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람의 향기 불어와 철쭉꽃비가 내리면 잊혀져가는 추억이 있네. 찾아서 이렇게